안녕하십니까. 나나쌤의 모닝다 TV 미국 레버리지 곱하기 세배자 쓰는 깡금 수상남자. 들 때마다 시부라를 외치는 남자. 응봉폰을 모하면서 뽑으러 실패하지 않는 남자 몰린답니다. 원화 추사사 4,600만원. 평가 손익이 플러스 80만원이 되었습니다. 평가 수익률도 1.8%입니다. 나이스 브라. 제일 먼저 공포와 탐욕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포 단계 36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6입니다. 60까지 70까지는 존버입니다. 여러분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많은 종목들을 손절을 했습니다. 시부랄 연말에 있는 양도세 절충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730만원을 손절했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 한번 어저께 상당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 페퍼홀딩스, FNGU, BULZ, 페퍼홀딩스, 버진갤럭시홀딩스, BNKU, DFN, BNKU, CWEB, CWB, FNGU, FAS, BNKU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을 재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장에서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BNKU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약 26% 빠진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27%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현재 한번 보시죠.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매도 타이밍을 제가 알면 됩니다. 일단은 우상향 주식 이자는 매수를 다 주었고 요정도 가격을 다 줬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RSI도 상당히 밑에 48입니다 만약 오늘 하락이 논다면 요정목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 알면 됩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매도 타이밍 다 보십시오. 요게 RSI가 70, 자 71 보이죠. 우리는 이 RSI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50 안되면 한 48밖에 안됩니다. 이 70때까지 존버를 했다가 70되면 그때 팔면 됩니다. 자 가격 이정도 48달러입니다 그때 분할 매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빅테크 10개 종목입니다. 분명히 크게 올라갈 거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FMG에 1300만 정도 했고요. 수익률 3.81입니다 가장 크게 비중을 실어놨습니다. 제가 확실하다 이거죠. 여러분 자, 저 평단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쭉쭉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자, 다음 종목 BULZ 1%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브랄. 여기서 이 떨어졌다 이거 분명 요때 하락할 때요 가격 때 사라고 했습니다. RSI도 그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RSI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약간 50 약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락이 논다면 조로의 찬스라 생각하시고 겁내하지 말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수는 이렇게 했고 이제 매도 타이밍만 알면 됩니다. 자 매도 타이밍 역시 RSI 딱 봅니다. 71입니다 자 RSI가 지금 50인데 71까지 가면 됩니다.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고점 대비 한 34달러까지 갈 생각입니다. 자 제가 분할 매도를 한다는데요. 제가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분할 매도 33달러에 비중 25% 정도 걸고요. 33달러에 25%고 이 34달러에 25%고 35달러에 25%에게 매도를 걸어놓습니다. 한 방에 딱딱딱. 그러면 만약에 33달러까지 갔다 다음 날에 또 그런 식으로 걸어놓습니다. 만약에 36달러까지 갔다 그러면 뭐 다 그걸 4차 매수까지 다 분할 매도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25% 이거 걸어놓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도고요. 자 현재 지금 충분히 상승이 25%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BULZ 현재 320만 정도 드릴게요. 수익률 9%입니다. 나이스 브락. 자 다음 종목 FAS BNKU 지금 FAS 역시 1.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자 현재 제가 요게 말했죠. 역시 120선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한다고. 이제 매수는 다 됐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제 RSI 다 포기했습니다. 자 오늘 RSI랑 50 정도 되는데 오늘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오늘까지 저로의 매수 찬스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 현재 일단 분할 매도만 알면 됩니다. 역시 자 분할 매도 자 분할 매도는 70입니다 RSI 70까지 가면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15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상야, 120선을 찍으면 올라간다. 120선을 찍으면 올라간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매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되고요.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반등할 때 매수가 아니, 이 떨어질 때, 이 반등을 하고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요때 매수하지 말고 하락할 때, 이때 하락할 때, 이때 하락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RSI 이 체크를 해가지고 50m 때, 요때 음봉분할 무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올라갈 때 매수가 아니, 이게 폭락할 때, 떨어질 때, 뜰 때 매수를 하십니다. RSI 50을 체크하고요. 자, 지금 현재 요 정도 반등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50달러까지는 갈 거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혹시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면 매수를 하지 말고요. 만약 하락할 때, 오늘 말고 내일 하락할 수 있잖아요. 하락할 때, 그때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RSI는 절대 50이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에스 약 4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거의 또이또이를 왔습니다. 비중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 BNK요. 역시 은행주야. 은행주 오를 됐어. 약 1.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 23% 빠진 종목입니다. 저를 찬스 때 더 매수를 했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FAS랑 비슷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따 RSI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아직 50이 안 되고 47입니다. 지금도 매수 찬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가격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매도 타이밍 한번 보십시오. 매도 타이밍은 분명히 요 71달러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상하는 거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매도. 딴 거 다 필요 없으면 RSI 체크해보면 됩니다. 자, RSI는 70까지 간 종목입니다. 자, 현재 47, 70까지 가서 그때 분할 매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포지수가 지금 36이잖아요. 공포지수, 탐욕지수가 한 70 정도. 그때 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해도 됩니다. 자, 지수와 이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제가 매도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마음까지 있으십시오. BNK 현재 480만 원 정도 그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자, 현재 3%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DFE 역시 1.4%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제 23% 정도 빠진 종목이고요. 충분하게 22달러, 23달러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으십시오. 제가 매도 타이밍 매도할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37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1.6% 상승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 LAPU 약간의 반등을 넣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 약 40% 빠진 종목입니다. 자, RSI 아직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70까지 올라가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분명히 50달러까지 55달러까지는 갈 것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일단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PU 약 200만 정도만 재매수가 한 상태입니다. 자, LAPU도 충분히 제가 평당가를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률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자, 다음 종목 OTO 한번 보겠습니다. 자, OTO 역시 크게 올라갑니다. 경기 민간주 호텔 카니발 여행 관련주입니다. 아, 상당히 좋고요. 고점 대비 26% 빠진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23달러 이상까지는 갈 곳 생각하고 있고요. 자, RSI 현재 요 종목도 70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존버 하시기 바랍니다. 자, OTO 역시 14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드디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YNN 현재 마이너스 다시 쳐맞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국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 약 74% 75% 빠진 종목입니다. 저 이 종목 손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했습니다. 시부랄. 자, 이 종목 내가 현재 25% 쳐맞고 손절을 잘라냈어요. 제 손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아쉬워서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은 아니고 BNN 한 90만원 정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 평단까지 가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시떨립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보랄 중에 시보랄입니다. 가장 큰 비중이 큰 종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어저께 손절했습니다. 미련 없이 양도세 절감도 있지만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단 시떨립이 고점 대비 약 89% 빠진 종목이고요. 중국 IT 기업을 출연한 레버지 두 배짜리 종목입니다. 한국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알리바바 또 4% 급락을 했죠. 여러분. 자, 중국 정말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이렇게 자기가 말 안 듣고 싫어한다고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IT 기업, 인터넷 기업도 이런들 이렇게 답이 바로 중국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국은 크게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상승력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이렇게 빡 이렇게 크게 올라가죠.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한다. 자, 저는 일단은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과감하게 손절을 했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위해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어저께 재매수를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재매수했죠. 하지만 재매수하자마자 약간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피를 약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랄. 아, 중국 종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현재 요 종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올라가고 그다음 중국 규제를 약간 풀어난다 이슈가 넣으면 약간 반등한다. 그때 올라면 제 가치 투자로 살짝 조금 소액으로도 한번 발 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 1년 뒤에는 크게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안 올라가면서 미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종목을 그냥 팔고요. 당장 올라갈 수 있는 BNKU 그 다음에 FNGU를 매수를 했습니다. 따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성이도 80만원입니다. 이게 바로 전대 제가 잘하는 건 해야 하는데 실도 없는 종목들이었고 이제 저희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평가손익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 고정하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이팅!